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오늘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예, 일단, 예, 추석 연휴 동안 제가 또 장사를 했지만, 예, 장사는 폭망이고요. 예, 그리고 제가 오늘, 예, 어제 물건을 판 돈을, 예, 입금하러 갔다가, 체크카드로 이제 저는 저금했습니다. 예, 거의 체크카드를 저는 써요. 예, 신용카드 아예 만들지도 않았어요. 예, 빚쟁이 되기 싫어서. 그래서 통장에다가 이제 저금했어요. 그러고 나왔는데 제가 또 장사를 하다가 예, 체크카드를 예, 떨궜나 봐요. 어디 놨는지 깜빡했나 봐요. 예, 잊어버렸고요. 그래서 또 분실 신고도 했습니다. 예, 다행히 그 잊어버린 체크카드를 찾으면은 다시 분실 해제를 하면 되는데 예, 그건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. 좀. 아, 찾았으면 좋겠는데 찾아봐도 안 나와요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왜 올해는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. 젠장. 아. 예, 그래서 통장 整理를 해봤어요. 예. 근데 통장 整理를 너무 안 해서 한 1년 동안 안 해서 예, 통장 정리가 다 되지 않더라고요. 예. 깝깝한 마음에 또 고객센터 전화했어요. 그랬더니 제 체크카드를 누가 주워가서 사용하지는 않았나 봐요. 근데 제가 어디 던져놓고 못 찾고 있나 봐요. 어쨌든 추석 연휴 스타트부터 불안불안해요. 요즘에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. 막 장사도 안 되고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좀 이렇게 얼이 좀 빠져있나 봐요. 또 왠지 또 사고 칠것 같은데 열 빠져 있으면은 아 올해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항상 이럴 때일수록 청신줄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또 경각심을 잃은 것 같아요. 예, 경각심을 또좀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도 추석 때좀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도 뭐 큰일 아니잖아요. 예, 카드 잊어버렸으니까. 예, 바로 신고했어요. 예, 누가 내 카드 쓸까봐. 예, 안 그래도 돈도 많이 없는데, 거기서 또 나가면은, 예, 생활이 아주 아주 많이 힘들어져요. 예,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. 아, 진짜 너무 안 좋은 일만 생기고, 그래서 제발 로또라도 진짜 한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안 좋은 일들이 다 무모화 될수 있도록, 예, 그 저의 스트레스가 뭔지 로또 한방 터지면은, 풀릴 것 같기도 하고, 에, 뭐 돈이 생긴다 해서 뭐 풀릴지는 모르겠지만, 뭐 돈으로 될수 있는 게 있고 또안 되는 게 있잖아요. 에. 그래도 좀 터져주면 좋겠습니다. 에. 저의 꿈은 돈 많은 백수기 때문에 로또 한방또 터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또 로또 사봤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로또 당첨이 되면 더 좋겠어요. 와, 근데 올해 너무 장사가 진짜 추수 장사 진짜 장사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예. 이렇게 힘든 추석 장사는 처음입니다. 예. 너무너무 힘들어요. 이번에는 또 재난지원금이 카드로 나왔어요. 예.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나왔으면 저처럼 이제 재래시장에서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더잘 됐을 텐데 잘안 됐습니다. 다들 추석 연휴 어쨌든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